아, 인필트레이션 나왔어요. 어, 나왔나요? 네. 나왔군요. 이거는 승자조 경기고요. 풀 3과 네. 13번 풀, 아, 3번 풀과 14번 풀에서 이제 각각 이제 풀을 통과한 스머그 선수네요. 예. 스먹. 인필트레이션 인생은 잠이 이선우 선수와 스먹. 근데 뭐 당분간은 계속 박서를 하고 있어서 네. 박서를 전향한 지가 엄청 오래됐죠. 스먹 선수. 네.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대회 운이 좀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스먹 선수요. 예예. 예. 상위권에서 좀 잘 안 보였죠. 예.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거는 글쎄요. 이제 약간 박서가 살아남기 힘든 생태계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그 프로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박서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케미를 다루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박서가 케미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아 지금 악수 두 번 아, 인필 세 번 야 세 번째 어 아이 어 나한테도 신경을 써달라는 듯이 계속 손을 내밀었죠. 콜린 메나트겠죠? 역시 스먹 재밌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캡콤 프로 투어 프리미어 이벤트 스턴 페스트 다음 경기는 인필트레이션의 메나트와 네. 스먹의 박서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가 다이고쿠 선수나 가치쿤과 붙게 네. 됩니다. 아, 글쎄요. 어떤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까요? 저 박서를 상대하는 거는 인필트레이션 메나트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커서가 박서 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예. 왜 자꾸 박서 쪽에 커서가 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비밀 병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스팟5 게임이 좀 단조로워져서인지 뭐 깊은 운영까지는 아니더라도 K리그를 움직이는 것 자체는 뭐 몇 시간 만에 좀 그 간파하고 그러더라고요. 프로선수 네, 8K 같은 거 나와도 막 트레이닝 조금 하고 바로 실전 투입해보고 네. 뭐 문제가 생겼나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아, 살짝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12시가 아직...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네. 말씀만 그러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온라인 오리어 참가하실 때도 약간 한 12시 정도 되면 약간 그 한계가 오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항상 플레이를 하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가 예. 돼도 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 메나트로 바꿨습니다. 자, 인필트레이션의 메나트 그리고 스머기 박서가 붙습니다. 자, 트리거 선택 중이고요. 그 스먹 선수가 요즘에 그 자기 개인 방송에서 플레이할 때는 트리거 네. 2를 메인으로 쓰거든요. 좀 더 뭐랄까요? 그 유연한 플레이를 이끌어낼 수는 있죠. 왜냐면 스턴치가 높은 커맨드 잡기 있기 때문에 네. 기본기에서 또 방송할 때 그냥 랭크 매치할 때라면은 사실 트리거 2 활용도를 좀 더 익숙해져 보려고 아마 연습 중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회에서는 트리거 원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번 2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리거 2가 괜찮다라는 캐릭터들이 다시 트리거 1으로 좀 회귀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요. 네. 네. 라시드 빼고 트리거 2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결국엔 트리거 1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자, 약선 밀어주고요. 소울스피어, 소울스피 앙크, 가문키. 그러나 이거는 확정이 있는 거리였어요. 맞습니다. 자, 스모기 지금 구석을 몰아놓고 자,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겠네요. CA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경제 생각을 한다면 안 할 것이고 리셋을 한다면 할 것이고 그냥 끝내네요. 와 야 아니
자 일단 콤보력 네, 좋고요. 아니 이거 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끝났네요. 네. 아 너무 무섭다. 자 툭툭. 자 4프레임 딜캐 좀 어렵고. 아, 던져놔서 아마 안 끌어. 아, 그렇죠. 아, 네. 네. 타이밍 좋았네요. 가문킥 안끄 잡기 리셋. 잡기로 리셋. 자리도 바꾸고요. 이렇게 되면 수목 굉장히 괴롭지 않나요? 그렇죠. 뒤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계속하면서 네 견제를 할 거거든요. 강수 던지고 약발 안끄. 네. 자 이거는 CA 도 쓸 수 있는 상태이고. 아 근데 뭐 좋았습니다. 콤보가 이게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데미지는 많이 나와서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 박서 입장에서 진짜 트리거 진짜 세게 맞추고 네 그래야 되는데 도박을 네. 한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성공했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너무 예. 어렵죠. 메나트 예. 상대로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확실히 거리를 벌려놓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메나트이기 때문에 스모크 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뭐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플레이 들어버린 것 같은데. 네. 아 턴펀치. 아 턴펀치. 오랜만에 나왔어요. 턴펀치. 턴펀치가 삭제된 게 아니었군요. 턴펀치. 어, 그렇죠. 턴펀치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답은 턴펀치인가요? 구슬을 쏠 때 턴펀치로 지나가는 걸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장풍 무적이 있기 때문에. 네. 자 KKB로 한번 돌면서 접근해봤고 안끄 맞고 자 카무킥을 아, 지금 제자리 점프로 자 EX 한 번 더 이야 깔렸죠 셋으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저 카무킥이 단심의 드릴킥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턴펀치 마이너스 2 이번엔 턴펀치를 대응을 바로 할 거거든요. 인필트레이션 선수가 자 일단 4프레임 딜캔 없고 앙크 자 EX 게이지 하나 쓰면서 데미지 주고 있는 인필트레이션 새로 어이 카무킥이 약간 거리가 모자라나 보네요. 근데 저런 식으로 그 박서랑 딜교라고 하죠. 네. 그 하게 되면은 박서 쪽이 좀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어이 야 같이 만든 선택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내밀었네요. CA 있기 때문에 인필트레이션 CA로 어떻게든 좀 역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고 있고요. 같이 맞고 트레이드 콤보. 어 이거 막힐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라운드 쫓아갈 수 있죠? 갑니다. 그렇죠? 이거 마무리돼요. 예. 인필트레이션 안전 점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맞았네요.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맨하트 CA가 발동이 꽤 빠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대공 나가는 데까지는 좀 천천히 나가도 네. 앞에서 발동은 굉장히 빠른 것 같네요. 자 중단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아, 자 잡기 낚시 이거는 EX 게이지 하나 쓰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EX 그레이드 스트레이트로 네. 마무리 역시 구석에 몰리면 쉽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야 돼요. 인필트레이션 자 인필트레이션 그리고 스먹 선수 경기인데 마지막 세트까지 가져옵니다. 에, NL 선수가 그랬듯 마지막 세트까지 갔는데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한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인필트레이션이에요. 상대는 스먹입니다. 자 하단 세 번 노려주고 어우 다시 회수해 오는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강소 아 스트레이트 엄청 날카로운데요. 또 구석에 몰렸는데 이거 잘 빠져나가요. 아하 안 좋아요. 스턴 직전. 자 이거 스턴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빠져나왔고 좋아요. 트리거가 있으니까 자 던지고 강발해서 약발 트리거 켜주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트리거로 최대한 많은 이득을 가져와야 되는 인필트레이션인데 아유 스모크 잘 때려요. 같이 아, 맞았어요. 스트레이트가 정말 날카로워요. 네 때릴만한 구석이 지금 별로 없어요. 트리거 끝났으나 근데 어우, CA가 있어서 CA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방금 실수였는데 네. 네 서로 약간의 실수 카문킥 잡기 몰라요. 어우 어우 야 잡기에 낚여버렸습니다.
백점프 약기봉기나 그런 것들로 좀 쳐냈어야 됐는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잡기를 눌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EX 게이지 하나로 멘탈 잡고 가야 됩니다. 앙크. 자, 끌어 땡기고 콤보까지 좋고요. 새로 확인. 자, 이번에는 앙크를 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3프레임 비벼주고 있는 스먹이고요. 약손 약손 중손. 자, 앞으로 걸어가는 무빙 좋고. 좋아요. 자리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트리거만 조심하면, 트리거 콤보만 조심하면은 네, 이번 라운드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견제가 잘 돼가지고요. 예. 자, 트리거. 야, 요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야. 아니요. 아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공 치고 앞대시 판단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나 그러나 끝내기까지. 아, 열심히 스먹도 잡기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갑니다. 꽉꽉 채웠고요. 그리고 게이지 상황은 인필트레이션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네, EX를 한두 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회가 올까요? 자, 던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자, 잡기는 약간 포기. 잠깐 포기하니까 한 번 더. 이번에 잡기 포기하는 건 굉장히 잘했죠. 큰일 날 뻔했죠. 스모그는 뭘 노려서 그 뒷점프를 했을까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자리 점프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패드기 때문에 같이 눌렸을 확률도 있고요. 네. 아하! 아, 이거 크게 들어옵니다. 자, 이거 잘 때리면은. 아하! 마지막에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HP는 유리하니까. 자, 역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스모그 입장에서는 이제 트리거는 없는데. 어, 뛰었어요. 무서워요. CA 있고. 왠지 이거 이러다가 스트레이트 할 때 CA가 강발? 야, 중손? 이거는 가드 데미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맞습니다. 리버설이 신경 쓰여요. 자, 여기에서 턴펀치. 야! 죽을 뻔했어요. 와. 자, KKB로 조금씩 접근하고 있고요. 야! 이거는 스벅 선수의 실수였죠, 사실. 스크류 스매시 맞고 거기에 예스. 사실은 EX 스트레이트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필트레이션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고쿠나 가치쿤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스벅 선수 진짜 잘하네요. 네, 진짜 잘했어요. 네. 아, 인필트레이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든 네, 견제 잘했습니다만 네, 스벅 선수가 진짜 바로 목전까지 쫓아왔거든요. 네. 근데 스벅 선수의 패배는 약간 자책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그렇긴 하죠. 예. 예. 실수가 있었죠. 스크류 스매시 다음에 추가타를 못 넣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스벅 네. 선수. 근데 그만큼 토너먼트의 긴장감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모으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경우가 원래 없거든요. 그렇죠. 모기 캐릭터 하는 선수들은 못 모았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뭔가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마음이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입력했거나 아마 맞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아, 그렇습니다. 오, 진짜 마지막에 스크류 스매시 딱 맞는 순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왜냐면 EX 스트레이트가 데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분명히 끝나는 피였거든요. 원래는 맞습니다. 끝나요. 예, 원래 끝나요. 충분히 끝나는 피였는데.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인필트레이션도 승리를 해서 올라갔고 여러분 지금 캡콤 프로 투어 프리미어 이벤트 스톰페스트 한국어 중계 시청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네 괜찮습니다. 눈이 좀 약간 충혈된 것 같은 느낌은 이제 그냥 기분 탓인가요?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원래 충혈이 돼 있었어요. 예. 네. 피곤해서 충혈된 게 아니고요. 항상 관리 잘하시고. 네.